1646년 일본의 에도성, 제3대 슈군인 토쿠가와 이에미츠와 그의 측실 오토마노 가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 이름은 토쿠가와 츠나요시였어요. 츠나요시는 이에미츠의 자식들 중에서 가장 영특하고 활발했지만 아쉽게도 서열 4위 왕자였기에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죠. 때문에 이에미츠도 왕위 계승에 관한 분란을 막고자 츠나요시에게 사무라이나 전사가 아닌 학자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그리고 츠나요시가 5살 되던 해에 사망해요. 그 뒤를 이어 장남 도쿠가 이에치나가 제4대 슈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치나는 통치 기간 동안 끝내 후사를 보지 못합니다. 병으로 죽기 직전에서야 양자를 들여 후계자를 남기는데 그게 바로 츠나요시였죠. 해서 1680년 일본 도쿠가와 왕조 제5대 쇼군이 자리에 도쿠가와 츠나요시가 오릅니다. 집권 초기 츠나요시의 치세는 꽤나 좋았어요. 유학을 통치념 삼아 개혁을 진행하고 전국에 조사관을 파견해서 부정부패한 관리를 처벌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로 교체했어요. 인재 등용에서도 능력주의 정책을 시행했고요. 가히 성군이라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통치 초반에는 말이죠. 갑자기 츠나요시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츠나요시가 잠에서 깨더니 낯선 천장이다 이 지랄을 떤 건 아니고요. 이에 관해 여러 썰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걸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식으로 이나밀녀가 있었는데 1693년에 아끼던 아들들이 모두 사망합니다. 안돼. 근데 그 이후로 2년 넘게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형, 요즘 유난히 형 생각 많이 난다. 안돼. 아니 이 새끼가 왠지 자신이 형 꼴이 날 것 같다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이 츠나요시를 지켜보던 어머니 오타마노 같다는 용한 스님 한 분을 소개시켜주는데 그 스님이 점을 보더니 동물들 특히 쇼군이 태어난 술련이 뜻하는 개를 잘 돌봐야 궁사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뭔 개같은 소리에 츠나요시가 개가 나고 내가개인 견하일치가 되어 개판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설입니다. 그렇게 왕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1685년 츠나요시가 법령 하나를 발표합니다. 쇼군이 지나가는 길에 개와 고양이가 다녀도 괜찮으니 묶어두지 않아 된다. 뭐 자료에 따라 묶어두지 않는다와 죽이지 않는다로 갈리긴 하는데 요점은 백성들도 밟지 못하는 곳을 개와 고양이가 다닐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동물이 살생금지령인 생유연령이란 법을 반포합니다. 사실 이것만 봐서는 그냥 동물의 효과일 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법령이 계속 강화되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그 대상이 애완동물 정도였는데 점점 갈수록 군마나 가축까지 범위가 확대되더니 나중에는 조개, 새우, 장어 등이 해양생물을 지나 와 개맛있겠다. 끝내 모든 생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보이는가? 이 아가피적인 사랑이. 아니 이 씹새끼가 그럼 사랑의 희생을 네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는 건. 처벌이 수위 또한 그냥 권고사항에서 발전해 기둥에 묶어두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귀양이나 추방을 하다 끝내 처형까지 집행했어요. 총 24년 동안 60회에 걸쳐 관련 법률을 추가로 발표했죠. 쇼군 이놈이 말을 버렸습니다. 뭐라? 어찌 그리 끔찍한 짓을. 나도 널 버리겠다. 너 귀양 쇼군 이놈이 비둘기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아니 비둘기를 쫓아내다니 나도 널 쫓아내겠다. 너도 귀양 쇼군 이놈이 제 자식이 병을 고치겠다고 제비를 잡아먹였습니다. 참으로 딱한 사연이구나. 제비가 너무 딱해. 너도 고기가 내먹어라. 너 사형. 그래도 자식은 좀 봐줄게. 넌 추방. 이런 판국이었기에 동물을 죽였다가 도망가거나 죽은 사람이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 개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았으며 심하면 찔러서 죽였습니다. 수명이 다해 죽은 개는 주인이 직접 장수를 물색해서 묻어줘야 했고 개가 병으로 죽어도 주인은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기존 주택들을 허물고 유기견들이 지낼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들었는데 이 크기가 약 10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보호소에는 약 10만 마리의 개들이 살았으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용 관리가 고용되어 개의 호우족을 만들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주며 밤에는 아주 비싼 고래 기름으로 등풀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렇게 든 비용만 1년에 약 10만 냥이었다고 하네요. 진짜로 개팔자가 상팔자에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신세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츠나요시가 인간이 왕이 아닌 개의 왕이라며 개쇼군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 을 비유적이든 말 그대로든 개판으로 만든 츠나요시는 죽을 때까지도 동물 위에 힘씁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내가 죽은 100년 뒤에도 이 법이 유지되게 해라. 물론 이 법은 츠나요시가 죽은 지 10일 만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츠나요시는 현대에 들어 평가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 메이지 시대에서 도쿠가 에도 막부를 깎아내리고 천황가를 추켜 세우기 위해 조작된 정보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상해에 관한 처벌은 정말 악질의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처벌을 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동물보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놨는데 사실 단순히 동물이 보호 말고도 어린이와 병자에 관한 법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명경시와 비윤리적 의식이 상식이던 시대에 이를 바꾸어 생명과 인권 존중 함양을 위해 이런 법령들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도 진실이 맞는 걸까요? 물론 진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대체로 기록하는 놈이 장땡이기 때문이죠. 즉 보면 이겨서 네가 쓰던가